그런데 해외에는 좀 어떤지 사례가 참 궁금해요. 해외는 취업 문제가 어떤지. 아시아 지역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사실 심하죠.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입시 시험제도 비슷한 이제 가오카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봐요. 가오카오, 수능 같은 거예요? 수능 같은 거죠. 그래서 첫째 날 일단 오전에는 국어를 보고요. 그리고 오후에는 수학을 보고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가서 이제 문과, 이과 나눠서 시험 보고 마지막으로 영어, 제1외국어까지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은 워낙에 자녀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사교육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데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취업 걱정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. 어디예요, 네, 거기가? 거기 가고 싶으시죠? 이미 늦었죠. 내 자식 지하에 데리고 가야지. 지하에 데리고. 독일이나 아니면 스위스. 제가 사실 독일에서 그 교육 문화를 또 이렇게 몸담고 와서 교육 체험을 했어요. 그쵸, 네, 그쵸. 한 학기 동안. 독일에서 공부하셨어요? 대학교 또 갔다 왔죠.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독일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근데 그러네요.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독일에 제가 직접 가본 결과 정말 부러웠어요. 왜냐면 좀더 학문에,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거의 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꼭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어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대학교에 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사실 30%에서 40%밖에 되지 않아요.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게 아닌데,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 시스템 굉장히 유명하죠.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뭐 인문계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,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.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에는 학교와 또 회사를 병행하다가 그 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대학을 꼭 가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또 없다고 해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